사실 승리 소감은 저는 일단 세 게임을 치르면서 좀 연승도 해서 좋고 이제 팀들 그러니까 같은 팀원끼리 좀 맞춰가는 과정인데 일단 잘 맞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까지도 KCC가 강팀인데 강팀도 이겨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오늘.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했나요? 처음에는 수비적인 부분이나 리바운드 부분에서만 생각하고 뛰었는데 첫 슛이 들어가면서 좀 자신감도 붙고 찬스만 많이 던지자 많이 흔들자라고 생각했던 게 좀 잘 맞아 떨어져서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. 팀이 상승세인데 본인의 비중은 얼마나 있는 것 같나요? 그건 제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러니까 출전 시간은 감독님이 아니라 선수가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만큼 보여주고 얼마만큼 해주냐에 따라서 팀의 기여도나 뭐 팀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동료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두 외국인 선수는 일단 정말 열심히 하고요. 처음 그리고 기량도 좋은 선수들이고 일단 팀원들이랑 처음부터 서먹서먹하지도 않았고 진짜 같은 팀원이고 가족이다 항상 사촌이라고 우리는 뭐 친척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편했고 처음부터 그래서 더 적응도 빨리 했던 것 같고 외국인 선수들이 우리도 빨리 친해졌던 것 같고 앞으로 쭉 가야 될 선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쭉 친하게 지내겠습니다. 할로우의 상태는 어떤 것 같은지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길 바라죠. 일단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정밀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발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. 저희가 이번에 진짜 첫 단추부터 잘 꿰맸는데 저희가 챔프전까지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진짜 정말 저희 팀들이 그러니까 팀원들이 정말 간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진짜 챔프전에 너무 가고 싶고요. 그래서 좀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